LA 법률 보조재단은 LA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시큐리티 디파짓, 즉 임대 보증금을 놓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거나 차압된 집에 살다가 집주인이 바뀐 뒤 퇴거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차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집주인이 법으로 정해놓은 서면 양식을 꼭 제공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첫 번째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90일 노티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LA만이 아니라 전체 연방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LA시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LA시 조례를 통해서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집에 빈대가 생기거나 빗물이 새고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전기나 수도,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LA 법률보조재단은 대부분 전화나 1대1 상담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세입자를 위해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소송을 거쳐서 소송에서 꼭 승소를 했을 때만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억울하게 퇴거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법적인 변론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집주인이 잘못한 것들이나 집주인 측에서 또 계약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저희가 변론으로 삼아서 퇴거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또 협상을 해드린다든가 그 외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A시의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임대비를 무상 지원해 노숙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로 상담을 할 수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주거 관련 무료 법률 상담회도 열려 변호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는 신분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또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참석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LA 법률보조재단은 많은 한인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인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나입니다.